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셨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보게 될 때 무엇 하나 우연히 생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별자리들이 돌아가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이 우연히 그렇게 생겨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이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우연히 그저 뭐 어떻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보낸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결국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상생활 중이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이 네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불쑥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 고기를 잡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가장 집중했던 것이 뭐냐면 이 열두 제자를 양육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을 케어하고 돌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저 오며 가며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도 엄청난 감동이 있고 충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한두 번 오며 가며 지나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같이 하는 거죠. 사역을 할 때도 같이 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도 같이 건너가고 늘 함께 하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이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저 만져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한편으로 부러운 마음이 드는데 어느 날 그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을 얼마나 섬세히 돌보셨는지 그 하나하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부러웠는데 저도 저의 살아온 그 인생길을 가만히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게 제 의지나 제 뜻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 때 만나게 하시고 보내야 할 때 보내게 하시고 고통을 통과해야 될 땐 통과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그런 모든 과정과 훈련이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만들어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어느 순간인가 와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바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다 이렇게 인도해 오셔서 여기에 서게 하셨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섬세한 돌봄 가운데 내가 여기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러워할 게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 그 제자들을 그렇게 돌보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가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 살기도 바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도 제자가 아닌데 내가 누구를 제자 삼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제자가 아닌데 누구를 제자로 삼습니까? 그건 너무 어려운 부탁입니다. 너무 어려운 과제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 그거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하나님 나 살기도 바쁜데 왜 그렇게 피곤한 일을 맡기세요? 그냥 저 박 목사한테 다 하라 그러세요? 아니면 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있고 하나님 혼자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 자꾸 끌어들이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세상을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칭찬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칭찬하고 그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받는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어리석고 우리처럼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너는 나의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일꾼으로 함께 서주지 않겠느냐? 사실은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나와 동역하자, 나의 동역자가 되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동역자로 쓰신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주변에 둘러던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어떤 인종이 어떠고 저쩌고 종교가 어쩌고 중요하지 않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거다. 돕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울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해라. 힘들어요. 힘들어하지 마. 그래야 마지막 날에 영광이 있고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보여주신 모든 섬김과 사랑과 친구 되어주심과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이 제자 삼는 일이 뭔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또 제자 삼는 일들을 또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전 세계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저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그래도요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나도 전도해서 내 평생에 5명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 일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살이로 바쁜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제자 삼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버킷리스트 안에 그게 적혀졌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도해서 그를 잘 섬겨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 꼭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명 무엇이었나 봤더니 천국 복음을 전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맞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는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예수님 만날 날이 속히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도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이 세상은 길게 살아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대면해야 되는 우리의 본향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만큼 가련한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이 세상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인간은 세 개의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을 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사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전혀 달라요. 숨도 안 쉬어 먹지도 않아. 그래도 열 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숨을 안 쉬면 죽어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렇게 100년을 사는 거죠. 이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삶으로, 또 다른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가련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 영원한 삶을 구원받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너희가 못하니까 내가 해결해 준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라.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 나는 안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연구를 하고 찾아보니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드시거든요.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앞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다. 오고 갈 수도 없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겁먹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전하시면서 진리가 아닌 것은 전하시질 않았어요. 비유 말씀이라 할지라도 공중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하셨다는 얘기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겨나게 만들고 그거는 눈으로 직접 보니까 어떻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내 머릿속으로 납득이 안 되는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아, 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말씀이로구나.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믿지 못할 말이 아니구나. 내 눈으로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부터 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을 갖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미 검증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쫓아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것, 이미 2000년 동안 입증이 된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의 이 현장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았어요? 2000년의 세월 속에서 진리임이 증명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내 생각은 어떻든지 그 생각 따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 이 말씀을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간증을 하고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그런 세계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한 사람에게 꼭 복음 전하시는, 두 사람도 말고 한 사람에게 매일매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교회에서 좋은 전도지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데일밴드 두 개 들어있는 거, 그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시면 7개씩 받아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전하시면서 한 명에게 꼭 예수 믿으세요, 전하세요. 뭐 토 달 것도 없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돌아서서 오세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주고 오라고요. 이거 뭡니까? 그럼 데일밴드예요 그러고 받으시라고 그러고, 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나?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씨가 뿌려지는 곳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열매가 거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 살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10년이면요 3650명을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전할 때 안 믿어도 그게 안 믿는 게 아니라고요. 언젠가 돌아오게 돼 있다. 언젠가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싹트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신 일 따라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힘들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늘 복음 전하고,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전해야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싫어요 그러면 아 그러세요. 다음에 만나면 또 예수님 믿으세요. 싫어요 그러면 아 그냥 믿으세요.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일생은 섬기는 일생이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한 심령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들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섬기는 삶이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만 와라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근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는 10월 17일 날 미국의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브루클린 태버네클 합창단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단이에요. 그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를 하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짐신발라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해요. 그 17일 날 저녁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픈을 하고 집회를 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그분 오시는데 그분과 이제 오찬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시간이 잡혀있고 그래요.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슬럼가에 그 성도들은 다 흑인인데 이분만 백인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목회가 아름답게, 정말 목회자의 본을 보이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여기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몇 분들은 기도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가시고, 근데 저 뒤에 보니까 불황자, 홈리스지요. 집도 없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그런 불황자가 거기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니까 이분이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한 중간쯤 왔는데 벌써 악취가 코를 찌르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앞에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서서 목사님이 뭘 좀 구걸을 하려고 왔나 보다 생각이 돼가지고 주머니를 뒤적뒤적 해가지고 5달러가 있길래 그 5불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돈을 안 받고, 목사님 저는 돈이 필요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온 사람한테 나는 그저 돈이나 옷 달라 줘가지고 어떻게 한끼 해결하라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랬으니 얼마나 목회자로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온 사람을 이렇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안았는데 뭐 악취가 코를 찌르죠. 그분을 이렇게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으면서 드는 생각이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는지, 여기 하나님이 필요한 한 설교자와 하나님이 필요한 한 불황자가 둘이 끌어안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더 불황자로 보이는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 지금 이 냄새를 이해하느냐, 이 악취를 이해하느냐. 네가 이 악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런 종류의 냄새를 나에게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코를 찌르는 더러운 모든 인류의 악취로 인해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 죽게 하였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안아줄 수가 없다면, 그래서 이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는 너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울면서 이 불황자를, 홈리스를, 악취나는 그 사람을 안고 있었는데, 그때 막 성령이 강하게 임재를 하면서 얼마나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그분의 몸에서 나는 악취가 이 세상에 어떤 향기로운 향수보다도 더 향기롭게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씻겨주고 재활 프로그램에 보내고 그러고 돌봐주기를 시작을 했다. 크리스마스 때는 같이 초대를 해서 집에서 식사도 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의 표현으로 작은 손수건을 하나를 줬는데 자기는 이 세상에서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로 그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 섬기지 못할까?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 그러는데 우리는 왜 섬김에 관심이 없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귀한 것을 그래서 귀한 줄로 알지 못하고 귀하지 않은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에 하나님의 눈이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담겨지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보게 되어 있어요. 내 눈에 하나님의 눈이 담겨지면 무엇이 귀한 것이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 것인가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명예나 부귀나 이런 것은 귀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귀한 것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귀하다는 게 보여지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섬기는 것이 그래서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정말 귀해 보이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귀하게 보지 마시고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